궁금한 게 있어서. 뭐 무서워다 궁금한 거 있다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번 그 대선 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소신껏. 소신껏. 네,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앞으로 엄청 달리더라고 이런 거 하면. 아, 진짜? 잡혀가는 거 아이가 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잖아. 어. 솔직히 그릇이 난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잘난 건 아니지만 그릇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도 뭐 집안에 지금 뭐 뉴스가 다 나오니까 세상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뭐 내가 지어내는 말도 아니니까 뭐 사촌 동생이 살인자고 또 뭐 아들이 사기를 치고 나라의 핏줄이잖아요. 어쨌든 핏줄임에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그릇이 정말로 될까? 그것도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역시, 뭐, 우리한테는 국모잖아. 어쨌든, 그죠? 그죠. 와이프는 국모 자리인데, 거기에 자리에 너무 환란이 많은 거야. 뭐, 줄리부터 시작해서 오만 뉴스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세상이 들썩들썩한 게 지금 대통령 자리인데, 좀 있으면 대선이 이제 되니까.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솔직히 까문 아무도 없어요, 제 눈에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어쩔 수 없이 뭐, 나라 일을 안 해보셨잖아, 솔직하게. 검사 생활만 하시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치를 정말 바르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냥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자는 내가 이거를 밟고 디뎌서 할 줄 알고, 내가 알고, 오너가 알고, 지휘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하는 것과 땅 차이고 난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나이에 식단의 어떤 한, 그걸 알고, 사람을 쓰고 내가 그걸 덤비는 것과 한 번도 요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니까 다 올, 양념이 다 올 거야 하고 하는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확연하게 음식에 똑같이 나라의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해야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는 사실 그런 걱정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홍준표님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지지하셨어요? 네, 저는 그랬었어요. 지금도 마음에는 홍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뭐 너무 잘났다 뭐 어때 이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와이프님이죠. 처의 자리를 이렇게 보며 처의 자리에 그 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텔레비 얼핏 이렇게 보니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했는데 솔직히 홍준표님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사실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회에 수를 줄이게 됐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데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이제 미움을 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뭐 지지해 주겠어요. 그러면은 내 편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다 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님이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가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 해야 되나? 대통령이라며 그래도 나라 일인데 저도 한 국민이고 서민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와 이거 과연 누구를 뽑아드려야 되나? 솔직히 이제 하루에 12번도 생각을 다 하고 뉴스를 제가 깔아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속보 뜨면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우리는 무당이기 때문에 뭐 연영 무당들은 그냥 뭐 전만 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의 평온함 때문에 귀신의 조화를 보는 게 우리 무당의 의무라고 난 생각을 하고 무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군 대표님 누구 찍으려고? 아, 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놓은 녹음에 쓰고 저걸 봤을 때 선생님은 누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님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님이 될 거라는 말에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네. 올린 분들이 예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네. 올려놨더라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분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는 있었고 지지가 확 올라갔다가 분명히 다운될 것이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운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자님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분명히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밀리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게 저는 그냥 좀 안타깝다. 국민들은 아마 홍준표님을 지지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사실 뭐 저희 집에 전보는 손님들 있잖아요. 네네. 10분 오면 10분 다 물어봐요. 누구 뽑으실 거냐고. 걱정이 되니까. 뭐 나라 걱정이잖아요. 나라가 곧 내일이니까. 그쵸. 걱정돼서 물어보면 10분에 9분이 홍준표님 찍을 거라 했었어요. 지금 누구 찍을 겁니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지금 부동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세금을 미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돌았지. 있는 사람들 돈 빼가지고 왜 서민들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돈 떨어진 거 아니지. 열심히 살아서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노력해서 벌어야지. 왜 있는 사람들 돈을 빼서 다 줘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거지? 그런 생각해요. 같은 서민이에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지만 저도 나라에서 주는 돈 저도 먹죠, 당연히. 받아 먹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왜 1가구 2주택까지 막은 데다가, 그죠? 1가구 2주택만 안 막았었어도 차라리 조금 더 할 건데, 1가구 2주택마저 대출 이자율 올라가, 대출 막아. 응? 그러면 겨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겨우 집 한 채 마련해가 원룸 같은 거 지어가지고 세 받아먹고 노후 대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세금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되자고 한 게 오히려 역으로 돼서 다 죽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래 보거든요. 왜 있는 사람들이 숨기기 바쁘니까 지금은 집안에 돈 재기 바쁘지 오픈 못합니다 이제는. 맞잖아요. 은행 이거 뭐고 다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오픈하겠어.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이 뭐 장애인들, 독거 노인들, 그 다음에 고아원의 애기들 이런 사람 돕는 거는 얼마든지 돕자는 거죠. 같이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20대, 30대, 40대 이런 애들 조금 아프다고 돈 나라에서 지원 전부 다 돈 100만 원씩 해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 받아먹고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져요. 전보면 있잖아. 그런 사람들 태반화요. 직장이 안 보이네. 왜 일 안 하세요? 나라에서 뭐 일하면 돈 안 나오니까. 사대보험 있으면 돈 안 나오니까. 나라에서 가만히 집에 놀아도 80만 원, 100만 원 지원 받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이해,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뻗치거든요. 진짜 솔직히 맞잖아.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 집 겨우 한 사람 사면은 뭐 돈 나가고 저거 다 떼가버리고, 어? 없는 사람들 서민 살리자? 국민 살리고, 그게 국민 살리기가 국민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급히 다 오니까 로봇가 다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트도 막 수면시 움직이다 지금 6, 7면시 움직이니까 직장 다 잃어버리고.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지. 용사님 안 그래요? 뭐 또 눈 코멘트 할 거지? 난 중립기여. 근데 솔직히 이거 지역만 있잖아.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벌어서 자기들이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 거거든. 아, 내가 벌어서 내가 관리하는데 왜 나라가 난리냐고. 나라가 왜 있는 사람들 돈 다 뺏어가려고 난리냐고. 그거는 잘못됐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공존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버는 거를 적당히 가져가야지. 돈 세금이고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 다 무서워요.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저 일 아니에요. 저 돈 없어요. 제 일이 아니고 주위를 보고 손님들 와서 한탄하고 하소연한 거 들어보고 나라 뉴스 쳐다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니 너 해도 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응? 며칠 전에 뉴스도 뜨대. 서울에도 그 왜 그 내 집 마련해가지고 돈 그거 넣어놓고 있다가 신혼부부들 어? 내 집 마련해가 돈 조금씩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집 살려고 돈 넣는 거 있잖아.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어. 네. 그런 거 넣고 있다가 지금 나라에서 이제 대출이고 막아버리고 그 뭐 예를 들어 80% 뭐 내 집 마련 됐으면 이제 50%밖에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뭐 뉴스 나오고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거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법은 그대로 가대. 어? 세금 조금 더 올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을 완전히 지금 뭐 180도 다 바꿔버리니까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건설이 좀 살아야 되고 건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건설 지금 부도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부도나서 이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응? 하는 게 우리
한국에 돈이 돌아가고 융통이 되고 이게 벌었다 내려갔다 하는 게 다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사실 맞아, 집이니까. 네. 모든 게 부동산에서 이게 좌우지를 많이 한단 말이야. 다 막혀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올렸으면 좋겠고 세금도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가구 이주택이라도 풀어주든지. 응? 분명 그 법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있잖아, 우리 국민을 다 죽이는 거지 살리는 거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내라. 그런 법이 어디, 세상 처지 어디냐고.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 왜 남의 걸 다 뺏어가려고 그래. 그걸로 해갖고 나라 돈 지금 빚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이. 어? 있는 사람들 빼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다 주고 앉아 있잖아, 또. 그럼 왜 줘야 되는데? 저가 열심히 안 해서 없는 건데, 왜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정말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우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고. 멀쩡한,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 정신으로 뭐 좀 이상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진단만 받으면 돈 다 나와요, 지금. 그 허위로 전부 다 돈 받아먹고 있어. 그걸 알고 있냐는 거지, 나라가 지금. 어? 병원 가서 진단만, 아는 사람들 진단만 받으면 전부 다 돈 받고 놀고 있는 걸 알고 있냐고. 모르잖아. 하려면 똑바로 하고, 뭔가 계산하려면 똑바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병원 가서 진단만 받으면 있잖아요. 집 넘어 갖다 넣어보면 정신지체. 뭐 멀쩡한데, 지금. 어? 의사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왜 모르고, 그 서류 쪼가리 하나 가지고 돈 다 내주고, 뭐, 나라 그 빚을 언제 갚을 건고? 어? 오늘만 기다리셨어요? 혹시 이거 물어보라고? 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런 걸 안 찍으라는 이유가 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오늘 한번 찍어봅시다 해서 찍지만 네. 아, 이 우라통이 치미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성격 다 버리겠어요. 나라 뉴스보다 내가 성격 다 버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뉴스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또 아, 또 뭐가 뜨는가 궁금하니까 자꾸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적당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은 있는 사람들이 푸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돌려야 그것도 풀리는 거지 돌리지 않고 나라의 돈으로 다 뺏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를 해서 있는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적는 불쌍한 사람들 돕고 나머지 나라의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도 돈 다 퍼주고 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돌고 돌고 빚이 더 생기게 하는 거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이 정말 이 부동산 일을, 건설 쪽의 일을 있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어떤 건설을 추기니 살리니 뭐 법인도 세금 문의 많이 그 이재명 후보님도 뭐 그런 말을 하고 하던데 그런 거를 왜 잡아 죽여야 되냐고 가만 놔두고 경제가 사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서로 죽이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왜 자꾸 죽여야 돼,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안 죽여도 그 사람들이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산다는 생각도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조금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고요하게 갈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 죽여야 되고 세금을 돌려야 되고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에 대해 시급비 올리니까 잘리기 바쁜데 시급비를 뭐하러 올리노? 서민들 살아라고 시급비 올렸대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었나요? 없다는 거지. 부동산 이가구 이주택 효과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세금 올리는 효과가 있나? 없어요. 그거를 옛날에 대통령들이 그럼 벌써 다 했겠지. 없던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거의 공산주의 같은 지금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나는 이런 세상에 안 살고 싶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순 없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길어. 불만이 엄청 정치 많으셨네.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면. 불만이 엄청 많으셨어. 식당 가면 정치 얘기하고 싸워요. 사람들하고. 아 그래? 택시 아저씨 한번 탔는데 아저씨 누구 뽑으시 아이고 묻지 마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전부 다 싸운다고. 아무튼. 어쨌든 이거, 나는. 선생님 생각? 저는 대선에 우리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정말로 누가 되시던 박수치고 응원해주겠지만 저도 뭐 선거를 하러 갈 거지만 제발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있는 사람도 두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끝!